마음을 사로잡는 프로덕트 기획을 위한 유저 리서치 실전 비법. 글로벌 UX 연구원은 이렇게 일한다의 저자 박수연, 김예리입니다. 수연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간략하게 시작해볼까요? 네, 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틱톡에서 유저 리서치를 리드하고 있고요. 과거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디렉터 또 매니저로서 UX 연구팀을 이끌어왔어요. 일하면서 특히나 느낀 게 한국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도 한 유저 리서치 조직을 만들고 또 성장시키는 것이 책 제목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프로덕트 기획에 아주 장기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비바라는 제품의 코파일럿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주로 AI와 신제품 관련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그전에는 게임 회사인 유비소프트에서 새로운 게임 개발과 또 스타트업 프로젝트 관련 일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시켰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현님, 저희가 이 책의 완성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진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독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까요? 네, 먼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비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UX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고 또 이쪽으로 전문 커리어 분야를 쌓으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오래 일한 경력자로서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어찌 보면 이 책은 그런 판타지스러운 것만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미국의 특히 빅테크의 UX 연구자로서 살아나는 방법,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또 현재 트렌드, 예를 들면 AI 기술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불어온 레이오프 열풍에 UX 연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어 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지 저희의 관점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북미의 빅테크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자는 건 저희가 이 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너무 동의합니다. 제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실질적인 실천 전략과 방법을 보여주는 How to Guide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책은 UX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겉핥기 지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활용했을 때 필요한 구체적인 스텝과 예시, 그리고 템플릿을 제공함과 동시에 연구 결과가 정말 효과적으로 프로덕트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야 되는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보여주는 하우 투 가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은 UX 연구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즉, 다양한 독자층이 읽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UX 연구 입문자들이 이쪽 커리어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직업군이 정말 나랑 맞는지 미리 보기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시니어나 선임 연구자들은 이 책에 나오는 역량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빅테크에서 어떻게 승진 평가가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리더십이나 조직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특히 팀을 만들거나 UX 연구 조직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믿어요.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험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끔 어떤 전문 서적들을 보면 이게 정론이고 이 책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면 문제점들이 무조건 해결될 것 같이 포장하는 경향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는 문맥적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들을 유동적으로 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이 책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기타 서적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되풀이하고 유용한 팁들을 설파하는 이론서가 아니라 빅테크에서 저희가 일하면서 몸소 느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 업계 친한 선배가 후배에게 나는 이때 이런 방법을 썼고 이럴 때는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은 조심해야 되더라. 그리고 이런 점은 중요하더라 하고 이야기해주는 어떻게 보면 생생한 후일담 혹은 경험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먼저 UX 연구에 입문은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록편에 템플릿을 많이 넣어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책 중간에 박 선배, 김 선배 이런 코너들이 있는데 그 코너에서는 특히 알짜배기 팁들을 많이 넣어두려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정량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주제들을 언급했으니까 꼭 살펴보도록 해주세요.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디오를 통해서나마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자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먼저 저부터 시작하면 저는 UX 연구는 사실 개발이나 디자인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 거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유명한 서비스와 앱들 뒤에는 빅테크에서 일하는 저희 같은 UX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이 책이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UX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덮고 나왔을 때 작은 부분이라도 UX 연구 되게 흥미로운데 더 궁금한데 혹은 UX 연구원을 더 채용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저희가 큰 임팩트를 만들었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럼 다들 즐독하기 바래요. 유독하세요.